민주통일협의회 회원 이곳 고속호프실로 왔습니다. 송중기 CF 등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 그리고 청년의 회원들이 동토일단 동국을 떠나와서 올 때는 분명히 다시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왔으나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 살린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인세 그리고 저 한번 이것을 보면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곳에서 승리를 막은 우리 한인이로부터 이분을 방문하면서 마음속에 숨기시고 생각해 주시고 저는 또 이제 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을 세우는 뜻은 1945년 8월 애타게 그리고 광복을 맞아 동포 살림에서 강제 노역하던 4만여 동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곳 고속국으로 몰려들었다. 소련 당국도 혼란 속에 있던 고국도 그들을 열고지 못하였다. 짧은 여름이 지나 몰아치는 추위 속에서 이분들은 굶주림을 견디며 고국으로 갈 배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었고 혹은 굶어서 죽고 혹은 얼어서 죽고 혹은 미쳐 죽는 이들이 언덕에 가득 메우건만 배는 오지 않아 할 일 없이 빈손 들고 인들레 꽃이 마냥 흩날려 그 후손들은 오늘까지 이 땅에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조국이 해방되었음에도 돌아갈 길이 없어 아직도 세상에는 희생 동포들의 넋을 조국으로 세계로 자유롭게 모시려 이 뜻을 모아 이 망량의 언덕에 반절을 끝낼 파이프배를 하늘 높이 세웁니다. 일동 6년 바로